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단 이 프로그램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블로그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드는데 거기서 이미지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썸네일로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스프링 부트에서 하고 싶었는데 스프링 부트에서는 약간 에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일반 기존의 스프링에서 뭐 이미지 업로드를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가지고 예, 거기서 서머노트를 썼고요. 서머노트는 이렇게 이미지를 쉽게 끌어다 가져 가져 넣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미지를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예. 그다음에 이거 모바일에서도 잘볼 수가 있어가지고 예. 모바일에서도 잘볼수 있다는 게 서머노트의 장점입니다.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파일이 약간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제 이것저것 파일 업로드도 넣어볼까 해가지고. 일단 좀더 약간 커진 형태인데 이렇게 파일 업로드도 할수 있고 지금 업로드 할수 있게 넣어봤고 이런 식으로 글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보시면은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글 적게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소스랑 함께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썸머노트에서 이미지 업로드 하는 것만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 욕심이란 게 자꾸 있잖아요. 가지고 썸네일도 가고 아마존까지 가보셨다가 그냥 이 정도로 일단 공개를 해보고요. 파일 제로 싣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 스프링 이미지 업로드 쳐봤는데 이제 다들 좋은 자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하려는 거에서는 해외 블로그도 별로 봤는데 별로 없어가지고 해외 블로그도 봤는데 별로 없고 뭐 이미지 업로드 같은 거 보면은 어쨌든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민은 이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설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스프링 안 쓰시는 분들도 이제 보실 것 같아요. 가지고 약간 설명을 좀 자세하게 가보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예전에 썼던 설정 그냥 복붙하고요. 설정이 많이 있다고 되게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복붙하고 필요한 건 그때그때 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정을 이제 퍼시스턴트 콘텍스트에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MVC 설정 가지고 뭐 이런 거다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석 처리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드 아티클 보시면요 스프링에서 스프링 JPA 강점이죠. 그러니까 JPA 강점이라고 한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아무것도 없는 생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그러니까 스키마만 만든 상태에서 엔티티랑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주면은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던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이거를 이 어노테이션만 붙여준 걸로 들어가는 상태고 이거 하나로 웬만한 CRUD가 만들어집니다. 보드 아티클에 대한 CRUD를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뭐 일단은 글 쓰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미지 넣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보시면은 사실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되게 그니까 이미지 업로드를 보시면은 약간 그어 매뉴얼이 스프링에 대한 게 약간 없었어요. 가지고 여기를 들어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들어가 봤는데 PHP 같은 걸다 이제 기준한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거 된다길래 이 자식 야, 이 자식이 아니라 이분께서 이걸 된다고 하셔가지고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약간 지금 약간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그냥 복붙해가지고 왠지 고치면 또 바꾸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지 업로드 부분을 그제 다시 함수를 지정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 바꿔주셔도 될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블로그에서 이미지 업로드라는 주소로 날아가게 되거든요. 맞추고 이미지가
예, 데이터에 넣어줘가지고 날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 업로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예, 가지고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예, 이렇게 넣으면서 여기서 바로 업로드를 하는 형태입니다. 가지고 형태를 보시면은 예, 여기가 이미지 업로드 처리 부분이고요. 예, 아직 안한 것도 있지만 예, 리퀘스트에서 멀티파트 서블렛 리퀘스트를 만들어 이렇게 인자를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예, 여기서 서블렛 콘텍스트를 기준으로 웹 폴더를 이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파일네임 해가지고 이제 트랜스퍼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주소를 반환을 해가지고 아까 지금 방금 전 얼러 창이 띄우신 걸 보실 수가 있으셨죠? 가지고 얼러 창 예, 이런 식으로 예 간단히 이미지를 넣는 작업이지만 크게 보면은 이런 세 가지 작업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그이 주소로 멀티파트 파일 받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거를 자기 컴퓨터에서 이제 서블렛 콘텍스트 기준에 웹의 폴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송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파일의 그 위치까지 해가지고 최종 주소를 반환해서 주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아주 이 글은 어떻게 써지냐면은 예. 글 써지는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자료를 이렇게 넣고서 서브밋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글 써지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예, 이것도 바로 그냥 썼는데 여기서 이제 게시글을 이렇게 받아주면은 게시글에 있는 것들 필드를 다 알아서 이제 아티클에다가 넣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파일 리스트가 있는데 파일 리스트가 멀티파트 리스트입니다.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가지고 파일 사이즈가 이제 이거 예 어차피 비어있는 것이더라도 파일 사이즈가 일단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멀티파트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업로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미지랑 약간 비슷하죠? 예. 그리고 아직 지금 중복인 경우는 아직 고려 안 했습니다. 가지고 예. 그다음에 set upload files 예. 가지고 업로드 파일에다가 이 리스트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리스트 형태로 되거든요. 가지고 JP에서 이제 컬렉션, 엘리멘트 컬렉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써주면은 예, 최소한의 지금 옵션만 적어줬는데 이렇게만 써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티클 업로드 파일스라는 예, 이 부분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가지고 예, 가지고 이게 탭이 자동으로 생성되는데 지금 연결이 된 상태죠. 지금 이렇게 이제 주키랑 이제 모두 아티클 탭의 주키랑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가지고 이 리스트를 하나의 게시글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일들 목록을 이제 저렇게 가질 수 있게 해준 거죠.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을 했어요. 썸네일 가지고 썸네일 찾아보시면 되게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스프링 공홈에서도 썸네일 만들 예제가 있었어요. 가지고 그 뭐냐 예아뭐아예 어쨌든 네트 기반이고 막 콘솔 무슨 약간 좀더 HTTP 밑단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썸네일 보니까 간단하길래 예 따로 약간 적용 응용을 해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예 어디냐 utility 먼저 썸네일 이미지를 해가지고 썸네일 이미지 아니지 예 가지고 이런 HTML 코드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이미지 소스만 따오는 예 그거를 이제 J swap으로 이제 파싱을 해줘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셀렉트를 걸어가지고 이제 체크 엘리멘트를 해주는 이제 이런 거 만들어봤습니다. 가지고 예, src 인 경우 뭐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예, 저도 그냥 쓴지 얼마 안 됐어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줘가지고 돌려 일단 테스트 코드를 그냥 눈으로 보는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줘봤는데 예, 맨 처음에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https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준 거죠. 예, 가지고 아 이거 잘못 만든 건데. 예. 뭐, 그니까, 블로그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그니까 구글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서 붙여올 때도 있잖아요. 그니까, 자기 호스팅비가 아까우니까 딴 데다가 업로드 하고서, 이제 그걸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서 했지만,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 다 HTTP
커피로 나중에 따라오죠. 예. 어쨌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붙여줘 와가지고, 예.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내 컴퓨터에서 업로드가 된 거면은, 썸네일을 만들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제 주소를, 썸네일 주소를 이제 넣어주자. 이렇게 넣어주게 된 거죠. 예. 예. 뭐,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다 참고해가지고요. 썸네일 이미지 만드는 거는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있었는데 그 무슨 라이브러리였는지 네, 이미지 스케일러 예 이미지 스케일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다가 잠깐 써본 거예요. 가지고 미.jpg를 읽어가지고 한번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돌려보면은 예 이렇게 파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도록 예 한번 아 동작하는구나 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테스트한 거 이제 컨트롤러에다가 좀 옮겨가지고 좀 적어 봤던 거죠. 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예. 아, 가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뭐였냐면은 한글 이슈였어요. 자, 먼저 보실까요? 자.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글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 하면은 몰입도가 땡땡땡땡땡땡 뜨게 되죠. 예. 이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맨 처음에 골치를 아파하게 했는데 아예 문제가 뭘까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옛날 한글에 대한 되게 약간 처리 방법이 옛날에도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무슨 리퀘스트에서 뭐셋 뭐지? 캐릭터 인코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도 줘봤고 막 되게 여러가지 방법이 많이 있어요. 가지고 뉴스트링을 해줘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한글명 뭐 한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이제 약간 틀리니까 이게 뭐 갯바이트를 해가지고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해보니까 괜히 또 삽질하고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자, 괜히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이제 선택지가 많으니까 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아닌데, 들어가, 예. 공부가 된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8명이, 예, 잘 나와요. 잘 나오고 있죠. 한글로. 가지고 아, 여기서는 지금 한글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뭐냐, 저 갯바이트라는 방법을 써줬습니다. 근데, 이걸 써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 방식을 해주니까 오히려 한글이 안 나오는 거죠. 예, 가지고 뭐이 방법을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되게 삽질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지고 네트워크에 보시면요, 아닌데 소스 네트워크인가? 아 예.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가 된다 보시면은 자 이제 보시죠. 이제 요거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스폰스 헤드랑 지금 레스폰스 지금 응답 헤더를 보시면은 콘텐트 타입에 텍스트 플레인이고 차셋이 ISO 8859-1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기본적으로 나온 캐릭터 셋이 지금 뭔가 안 맞은 UTF-8이 아니니까 뭔가 깨는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더 바꿔주면은 동작이 잘될것 같다. 예, 가지고 이 도구 검사 창을 F12를 키셔가지고 보시면은 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뭔가 바꿔주면 될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예, 가지고 이거 어떻게 바꿔줄까? 가지고 저 일단 스프링의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이제 어노테이션 예이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은 6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예 정도의 속성 설정을 갖춰있는데 뭐 value 메소드 다 흔히 쓰시는 거 있고 params, headers, consumes, produce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produce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낼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걸 배웠는데 아그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일민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예. 이거 몰랐으면 정말, 예, 몇 시간 동안 또 삽질할 뻔했었죠.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플랜인데, 똑같은데, UTF-8로 이제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produce, UTF-8. 예, 아이씨. 예, 이렇게 적어주면은, 예. 자.
공부가 된다. 예, 뜨신 거 보실 수가 있죠. F12 쳐가지고 네트워크 다시 한번 거쳐가겠습니다. 공부가 된다. 예, 보시면은 리퀘스트에도 UTF 파일로 들어가면서 한글 파일이 제대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써보면 15분 내에. 예. 가지고 보시면은 스태틱의 업로드 파일스 다 이제 예. 다른 운영체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GitHub이랑 이제 이런 데다가 다 올려둘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